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한다. 감정이 억제되거나 주위 환경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마음에서 비롯된 우울한 기분이 육체적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분을 항상 좋게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일인 셈이다. 기분 전환을 하기는 쉽다. 여행을 떠나거나 영화를 보면서 기분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니 바로 색채 활용이다. 색채는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기분 전환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각 색채별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파란색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심신의 회복력을 높여준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앞두고 불안한 상태에 빠졌거나 악몽을 꾸었을 때 파란색 물체를 바라보면 마음의 진정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밝은 파랑은 활기를 느끼게 하는 반면에 어두운 파랑은 침체된 느낌을 준다. 눈이 몹시 피곤하고 혈압이 올라갈 때도 파란색을 보면 진정작용을 얻을 수 있다. 색채 병리학자들은 파란색에 두통 및 피로감을 치료하는 특효가 있다 한다. 한편 상대방에게 지성적인 분위기로 비춰지고 싶을 경우 짙은 파란색 옷을 입으면 도움이 된다. 콤비로 입을 경우 회색, 흰색과 잘 어울리지만 녹색과는 어울리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붉은색. 붉은색은 정열의 상징으로 쾌활함과 잔인성을 나타내며 엄격한 인상을 준다. 또한 성호르몬 및 성장호르몬을 활성시키고 마음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한편 우울한 사람에게는 자극을 주기도 한다. 요컨대 붉은색은 불안과 긴장을 증가시키는 색으로서 어떤 아이디어를 해내는데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한편 자신의 직관력을 자극하고 싶거나 신념을 강화시키고 싶을 때는 붉은 자주색을 입으면 도움이 된다. 분홍색. 붉은색의 명도가 높아지고 색조가 약해지면 분홍 계열이 되는데 이때는 강렬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게 된다. 분홍색이 여성용품에 많이 활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분홍색은 은근하게 두뇌를 자극하고 몸에 울림을 준다. 때문에 분홍색 속옷은 남성에게 성적 자극을 주는 기능을 한다. 주황색. 주황색은 오렌지색과 같이 몸에 활기를 주고 식욕을 자극한다. 식욕이 없을 때나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주황색 식품을 먹으면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주황색은 심리적으로 희망을 안겨주는 색으로서 긍정적 기분을 유발하며 고민하던 일이 해결되었을 때 새 출발을 위한 기분 전환을 하기에 적당한 색이다. 한편으로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혀주므로 무언가를 기다릴 때 활용하면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란색. 노란색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색이다. 가득한 햇살의 색으로 힘찬 느낌을 주는 까닭이다. 노란색은 주목 효과가 높기 때문에 노란색 형상이나 물건은 기억력을 높여준다. 그러므로 기억력이 감퇴되었다고 느낄 때 노란색을 활용하여 암기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노란색을 남용하면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초록색. 녹색은 진정 효과가 있는 색으로 다혈질적인 사람들에게 안정을 준다. 연한 녹색은 중립성과 조용한 느낌을 주며 짙은 녹색은 고요한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온화함, 건강, 성장을 나타내고 시각적으로 해독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녹색은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일이나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일 등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감정을 일으키므로 안전을 강조하는 표지색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녹색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지루함을 느끼거나 나태해지기 쉽다. 보라색. 보라색은 우아하면서도 고상한 느낌을 준다. 동시에 외로움이나 슬픔을 연상시키며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혼란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연보라색을 입으면 도움이 된다. 보라색을 특히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의 보완적 안정을 위해 파란색을 좋아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 박영수, 살림출판사.